웹디자인 기능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세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셀 표색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색계라는 것은 색상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든 색채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먼셀 표색계는 먼셀이 만든 것으로 먼셀은 미국의 화가이자 색채 연구가였습니다. 이 먼셀은 색상, 명도, 채도를 알아보기 쉽도록 3차원 형태로 배열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배열된 3차원 형태를 색입체라고 부릅니다. 색입체는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채도의 나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순색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색입체 모형의 중심축에는 명도의 단계가 11단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색입체의 둘레를 둘러싸고 색상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의 표기는 색상 휴, 명도 밸류, 채도 크로마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표기합니다. 축약해서 HVC로 나타납니다. 면셀 표색계에서는 10가지 색상이 기본 색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중간 색상을 추가하여 10가지 색상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도의 단계는 총 11단계인데요. 검정을 0, 흰색을 10으로 하여서 11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채도는 0, 2, 14 이렇게 두 단계씩 구분하여서 보통 14단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셀 표색계의 색입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색입체의 중심축에는 명도의 단계가 11단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색입체의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채도의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입체의 둘레는 색상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보시면 중심축에는 명도가, 그리고 중심 안쪽부터 바깥쪽으로는 채도의 나열이, 그리고 색입체의 둘레는 색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셀 표색계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셀 표색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사람은 가, 먼셀의 색체계는 색상, 명도, 채도의 삼속성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다. 네, 맞습니다. 색상은 휴, 그 다음에 명도는 밸류, 채도는 크로마 이렇게 해서 HVC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채도의 단계는 무채색을 0으로 하고 그 최고가 14단계이다. 네, 이렇게 두 단계씩 구분을 하여서 채도의 단계를 1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명도의 단계는 검정색을 10으로 하고 흰색을 0으로 하여 모두 11단계이다. 네, 이 부분이 바로 틀렸습니다. 검정이 0이고 흰색이 10이었죠. 따라서 답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색입체를 단순화한 각 부분의 명칭이 맞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 부분이 명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B 부분이 채도의 나열, 그리고 C가 색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답이겠죠. 이번에는 오스트발트 표색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스트발트는 독일의 화학자입니다. 노벨 화학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오스트발트는 하나의 색을 표현할 때 B, W, C로 구분하여서 이것의 혼합비로 규정하였습니다. B라는 것은 블랙을 의미하는 것으로 빛을 완전히 흡수하는 가장 이상적인 검정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W는 화이트, 빛을 완전히 반사하는 가장 이상적인 흰색입니다. 그리고 C는 full color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파장의 빛만 완전히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는 순색을 의미합니다. 오스트발트는 이렇게 하나의 색상을 B, W, C의 혼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발트 색상 안에 나타나는 색상은 24가지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 색상 안은 4가지 색을 중심으로 하여서 24색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색상은 헤링의 반대 색소를 기본으로 하여서 만들었는데요. 노랑과 파랑, 그리고 빨강과 초록색 이렇게 보색을 대비로 정해서 그 사이에 색상을 추가한 다음에 24가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발트 표색계의 명도의 단계는 8단계로 구분이 되고 가장 바깥쪽 끝 색상은 순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발트 표색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오스트발트 표색계의 설명이 아닌 것은 가, W, B, C, 100%의 혼합, 맞습니다. 나, 색상을 휴, 명도를 밸류, 채도를 크로마로 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틀렸죠.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먼셀 표색계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스트발트 색상화는 무채색을 중심으로 몇 색상이 배열되어 있는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헤링의 4원색을 중심으로 해서 노랑, 파랑, 빨강, 초록색 이렇게 보색을 중심으로 하여서 24가지 색상으로 표현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답이죠. 생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색의 이름, 색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생명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 생명, 일반 생명, 관용 생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본 생명은 표색계에 의해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색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생명은 감성적으로 느껴진 느낌을 수식어로 덧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파랑이다, 연한 보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일반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 생명은 다른 말로 계통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용 생명은 관습적이나 연상적인 느낌으로 이름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인명, 지명, 원료, 자연 또 어떤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정확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의 이해에 대해서는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귤색, 밤색, 무지개색 그리고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살색 이런 부분들이 바로 관용 생명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져온 그런 생명이 되겠죠. 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생명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시대나 유행에 따라서 다소 변하기도 하므로 정확한 색의 전달이 어렵다. 네, 맞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 무수히 많은 색 이름과 그 원을 가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습득하기가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 어느 특정한 색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혼동하기 쉽다. 가부터 다까지는 관용 생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용 생명이 관습적이거나 연상적인 느낌으로 붙여졌고 인명이나 지명, 자연, 또 시대의 어떤 유행에 따라서 붙여지는 것이므로 가나다는 모두 관용 생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라번, 몇 가지의 기본적인 색 이름의 수식어, 색상이 형용사를 덧붙여서 부르는 것은 일반 생명 또는 계통 생명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계통 생명이라고도 하며 색상, 명도, 채도를 표시하는 생명은 네, 어두운 파랑 이렇게 색상, 명도, 채도를 표시하는 그런 방법은 바로 일반 생명이 되겠죠. 색의 혼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색의 혼합하는 방법은 크게 감산혼합과 가산혼합이 있습니다. 먼저 감산혼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감산혼합은 혼합할수록 어두워지는 혼합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감색혼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이안, 마젠타, 그 다음 옐로 이렇게 색료들을 섞어서 나타나는 그런 혼합이 바로 감산혼합이 되겠습니다. 색료의 혼합에 있어서 사이안과 마젠타를 섞을 경우에는 파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노랑과 사이안을 섞을 때는 녹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젠타와 노랑을 섞을 때는 빨강이 나타나게 되며 이 세 가지 색상, 마젠타, 노랑, 사이안 세 가지를 다 합했을 때는 아주 진한 고동색, 거의 검정에 가까운 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산혼합에 사용되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3원색으로 만들 수 없는 색상은 네, 나번 화이트가 되겠습니다. 감산혼합에서는 혼합할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화이트의 색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산 혼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산 혼합은 혼합할수록 명도가 높아지는 색광, 즉 빛의 혼합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가색 혼합이라고 합니다. 이 색광의 세 가지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색광이므로 빛이므로 더할수록 밝은 색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랑과 녹색 광을 섞었을 때는 사이안 색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빨강과 파랑을 섞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라색 계열이 아니라 마젠타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녹색과 빨강을 섞으면 노랑으로 표현이 되고요. 세 가지 색광, 파랑, 노랑, 빨강 이렇게 세 가지를 합했을 때는 빛이므로, 색광이므로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가산 혼합은 모니터와 관련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 혼색에서 또는 가산 혼합에서 혼색의 결과로 맞는 것은 색광이 혼합이므로 더할수록 더 밝은 색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랑과 녹색을 섞었을 때는 사이안으로 나타나고요. 따라서 갑원을 틀렸습니다. 그리고 빨강과 파랑을 섞었을 때는 마젠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번도 틀렸고요. 답은 녹색과 빨강을 섞었을 때 노랑으로 나타난다. 네, 답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네, 한 문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혼합의 2차 혼합색으로 A에 알맞은 색상은 자, 먼저 레드하고 그린 색광 혼합일 경우에 이 사이에는 Y, 옐로우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바로 노랑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레드와 블루 이 색광이 만났을 때 이 가운데는 마젠타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블루와 그린 이 두 가지 색광이 만났을 때는 이 가운데는 사이안 C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세 가지 색상이 혼합되는 색광이 혼합되는 중간에는 화이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시 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대비라는 것은 어떤 색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색 안에 놓여 있는 두 가지 색을 동시에 볼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동시 대비에는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 보색 대비, 연변 대비 등이 있습니다. 먼저 색상 대비라는 것은 명도와 채도가 비슷한 두 가지 색상이 인접해 있을 때 서로가 영향을 받아서 색상의 차이가 커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명도 대비란 명도가 다른 두 색이 함께 배치되어 있을 때 서로 영향을 받아서 명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채도 대비는 명도는 비슷하고 채도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채도의 차이가 커 보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채색 속에 유채색이 있는 경우 그 유채색은 채도가 더 높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채도 대비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색 대비는 보색이 되는 색상이 인접되어 있는 경우 서로 영향을 받아서 채도가 높고 선명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변 대비는 경계선 부분에서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개 동시 대비 중 색상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색상 대비라는 것은 명도와 채도가 비슷한 두 가지 색상이 인접되어 있을 때 서로 영향을 받아서 색상이 커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갑원, 명도와 채도가 비슷한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인접해 있을 때 색상의 차이가 커 보이는 현상 맞는 거죠. 그리고 나, 색상 대비는 보색일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색상 대비는 명도 채도가 비슷하지만 색이 서로 다를 때 색이 보색일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 자극이 약한 색상은 자극이 강한 색상에 영향을 받게 된다. 네,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라, 색상이 가깝게 인접해 있을수록 대비 현상이 약하게 나타나고 서로 멀리 떨어지면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의 설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동시 대비 중 색상 대비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요. 색상이 가깝게 인접해 있을수록 대비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
멀리 떨어지면 약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도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가. 채도가 높은 선명한 색 위에 채도가 낮은 탁한 색을 놓으면 탁한 색은 더욱 탁하게 보인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채도가 높은 색은 더 채도가 높아 보이게 되겠죠. 이러한 것을 채도 대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로 첫 번째부터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대한 것은 색상환에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는 색의 대비, 이것은 보색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다번, 사람의 감각은 색의 3속성 중 채도 대비에 가장 민감하다. 아닙니다. 명도 대비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리고 라번, 무채색은 채도가 없으므로 무채색과 유채색 사이에서는 채도 대비가 생기지 않는다. 아닙니다. 생깁니다. 따라서 가번이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접하는 두색의 경계선 부분에 색상, 명도, 채도의 대비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접되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연변 대비라고 합니다. 참고로 면적 대비라는 것은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면적이 큰 색상과 면적이 작은 색상이 있을 경우에 어떤 색상에 더 영향을 주어서 대비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난 대비라는 것은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을 배열한 경우 차가운 색은 더 차갑게 그리고 따뜻한 색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한난 대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라번이 답이 되겠고요. 네, 다음은 계시 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 대비라는 것은 색상을 보고 난 후 일정 시간 뒤에 다른 색상을 보았을 때 그 다른 색상이 이전에 본 색상에 영향을 받아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 배경에 있는 회색 사각형을 계속 응시하고 있다가 흰색의 배경을 바라보면 붉은 바탕에 녹색 사각형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는 지금과 같이 붉은 사각형이 있는 경우 이 붉은 사각형을 응시하고 있다가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사각형을 보면 노란색 사각형 안에 녹색이 함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시 대비라고 합니다. 이 계시 대비는 색상, 명도, 채도가 반대로 느껴지는 일종의 소극적 잔상에 속합니다. 계시 대비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색의 영향으로 나중에 보는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은 이것을 계시 대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유채색에서 볼 수 있는 대비로 연속 대비라고도 하며 잔상 효과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네, 이것도 역시 계시 대비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으로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세 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